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냐면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 과영리에 위치한 삼겹살 백반 식당이에요. 식당 이름이 보성식당. 이 삼겹살 백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인분에 10,000원, 그런데 반찬이 한 11가지 정도, 밥이랑 국이 나오고 가자미도 나와요. 그리고 쌈이 나오고 삼겹살 보시다시피 이게 일반 뭐 삼겹살은 아니고 대패랑 비슷한 건데 꼬들대패라고 불리우는 꼬들꼬들한 맛있는 삼겹살이에요. 이렇게 해서 1인분에 10,000원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셔서 드시면 깜짝 놀라시고 이 꼬들대패 삼겹살에 1인분 추가할 때마다 3,000원. 많이 드실수록 더 저렴하죠? 네. 맛도 괜찮고 가성비 굉장히 좋은 고흥에 오시면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성식당. 이 고흥은 올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좋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오셔서 쉬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어디 휴양지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주 한잔하면서 제약바이오 또 이야기 해봐야죠. 그런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한 종목을 특정을 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마이크가 자꾸 옆으로 가고 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또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가장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상승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도, 대장주들이라고 하죠. 이 대장주들의 횡보가 좋은데 작년에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때도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금양이라는 대형 종목들이 신나게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뒤따라서 작은 종목들이 따라온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그런데 이제 시장 주도주의,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가 시장 주도주의 길을 잃었죠. 그러면서 사실 시장 주도주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아주 튼실한 이슈로 인해서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 뭐가 있죠? 바로 헬스케어를 합병시키고 그리고 제약과의 합병도 눈앞에 두고 있고 지주회사 홀딩스죠. 홀딩스를 나스닥에 입성을 시키는 지금 작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약간 빠질 때는 굉장히 조금 빠지고 눌러줄 때 조금 눌러주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두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갈 때 4-5% 땡겨주고 그리고 또 눌러줄 때는 이렇게 목 마사지 하듯이 살짝만 눌러준다는 거. 그러면서 또 누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주가가 그렇게 해서 18만원대에 지금 횡보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20만원 넘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약과의 앞으로의 합병 그리고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을 했다 그러면은 뭐 난리 납니다. 그리고 100조원 펀드 지금 조성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터지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죠? 지금 안 그래도 바이오시밀러 복지약품으로 우리나라 거의 1등이고 거기다 위탁개발생산 CDMO죠. 역시 1등. 그래서 매년 매출을 점점 더 올리면서 이제 주가가 10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90만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100만원 2차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번에 또 레고캠바이오의 ADC 기술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독보적인 위탁개발생산 능력을 발휘를 해서 대량생산 능력이죠. 레고캠바이오 ADC 기술 최대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주가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횡보를 살펴보시면 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 적은 없지만 역시 빠지지도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핫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HLB죠. HLB는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렌리 주마비 병역 목적으로 인한 신약이 16년 동안의 개발을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그 결과가 눈앞에 있어요.
FDA 5월 달에 승인, 그리고 NDA 시판 허가, 미국의 51개 주 허가가 나면서 거기에서 또 상업화가 됐을 때 이제 바로 매출이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똑같아요. 지금 짐펜트라, 램시마 이 제품들을 뭐예요? 유럽에서 판매를 굉장히 판매량을 증가를 많이 시켰다.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하는 짐펜트라의 가격을 뭐예요? 유럽보다 4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더더욱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 반면에 이제 알테오젠이 또 HLB를 추격하면서 사실상 주가는 넘어섰죠. HLB가 11만원대 그리고 알테오젠은 20만원대를 넘겼다. 그래서 HLB는 5월달 전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HLB 주인이라면 30만원까지는 뭐 들고 가지 않을까 무난하게.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원 뭐 그 정도 충분히 저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크사와 키드루다 S지체요 이걸 시작으로 이제 확실하게 원래도 해외 기두리전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조성하면서 해외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기두리전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점점 더 그게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업적인 구조조정이나 기업 내에서 재고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별탈 없이 역시나 기두리전을 쭉쭉 이어갈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CDMO에서 딜을 CMO 위탁 개발로 인해서 뭐예요? ADC 기술을 점점 더 여기저기에 넓혀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역시 주가가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10만원 돌파하고 제가 레고캠 바이오 주주라면 15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오리온이라는 거대 기업이 5,500억을 투자해서 결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력 그리고 오리온의 경제력 그리고 이제 ADC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ADC 기술을 보유한 레고캠 바이오다 보니까 삼박자가 딱딱딱 다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주가는 쭉쭉쭉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대형주들의 아름다운 횡보로 인해서 지금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 기업들까지 죄다 주가가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K맥스 같은 경우는 악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주가가 안 빠지고 어느 정도 빠졌다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외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서 두 번째 이유가 또 무엇이냐. 바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분 한 2년 동안 진짜 너무 숨 고르기를 오래 했다. 2년이면 여러분 365일이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누구나 웬만한 전문가들 그리고 이쪽 계통에서 계신 분들은 다 예측했어요.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례적으로 기존 행보를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2년을 넘게 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3년째 접어들었을 땐 달릴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것이죠. 그 예측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기도 불황이고 주식시장도 어찌 보면은 하락장이고 국내 뭐예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불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GDP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는데 지금 둔화되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데 그 고금리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라는 게 사실상 전 세계 어떤 투자 상품을 얘기해도 모든 투자 상품의 기초 지표이자 투자 지표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고금리에도 올라간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를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다섯 번째 금리 동결을 하면서 금리나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거의 약속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2년 만인가 3년 만이죠. 멕시코 역시 이어서 금리 인하 시작했고
미국이 그러면 금리는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금리는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고금리에도 이렇게 달리는 제약과유가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큰손들이 매집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장주들만 이 이슈가 꺾이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는 올해 중장기적으로 1년 정도 묻어놓고 진짜 많게는 뭐 한 종목당 제가 언급했던 종목 뭐 최소 100%에서 뭐 500%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이거를 측정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이 경기 불황, 경기 악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제 호황기, 주식 시장의 불장이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이거를 제 나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0.25%씩 이루어지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0.75%가 빠져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3.5%예요. 3.5%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0.75%가 빠졌을 때 시중금리가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로 얘기하면은 토지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지금 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죠? 보통 6% 정도 해요. 그러면 이 6%대 금리가 이제 거의 0.5%, 올해 안에 0.5%는 내려갈 수 있다. 최소한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5.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매년 금리가 0.5% 정도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4%대까지 떨어뜨리려면 한 2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가 되려면 24년, 25년은 25년이 넘어야 하겠지만 지금 올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고금리에서 또 이 활약을 펼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은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주가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처한 경기 불황이나 부동산 불황, 경기 악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락장이죠. 이게 불장으로 바뀌고 경기가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회복세를 찾고 부동산이 호황기를 맞이하려면 시간은 물론 걸립니다. 제가 계산한 대로 따지면 2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천천히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고금리에서도 이렇게 좋은 횡보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또 고흥에서 유명한 삼겹살 백반거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식사 안 하셨다면 식사 시간 즐겁게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도 이제 먹다 말아가지고 좀 먹어야겠어요. 배고프다. 역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